그 뭐야 이게 지금 빨리 나와. 아, 왜 애들 다 베꼈어. 왜 베껴? 그걸 왜 갖고 나와? 동훈이는 가슴 아파. 이게 원래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없었어요. 저기 계신 분들. 네, 스님도 참 간만에 좋은 기회네요. 내 생각에 절로 옮길 수도 있어요, 직장을. 절대 안 가요. 저긴 고기가 없으니까. 아, 맞네. 달걀도 못 먹고 그런 영향인 거 모르세요? 오버헤드 스쿼트. 20개, 시작! 다리 더 벌려. 둘, 무릎 뒤로 가야지. 셋, 무릎 뒤로 빼. 넷, 자, 다섯. 그게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은준이 그대로. 야, 좀 벌려. 자, 가고. 들어. 들어, 그렇지. 좋았어. 자, 준비 시작! 20개. 조금은 움직여야겠다, 준비가. 우리 직원들이 내년 대회 때 우승하기를 바라요. 승기야, 인사 쓰지 말고. 야, 그동안 그러고. 넌지. 얼마나 긴장하고 왔더라. 진짜. 너는 뭐, 새끼 성수, 걸어가. 경기 공유치 왔잖아. 그치, 얼마나 왔냐? 그치. 아, 또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난다, 혼난다. 아니, 어디. 스님들은 운동을 따로 하세요? 아, 예, 산행을 많이 하시죠. 아, 산행을? 예. 저희가 지금 약간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도 조금 긴장해 주시면 뭐 산행이나 연불 뜰 때 더 편해질 수 있어서. 그럴까요? 네네. 저쪽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헬스를 하고 있는 거죠. 어깨 질문해 봐, 어깨. 얼터네이트 런지 한번 하자. 지범 스님한테 얼터너티브 런지가 뭐야? 갑자기. 자, 준비, 시작! 스님, 갑자기. 아, 자세 좋으시네요. 네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20번만 하시면 됩니다. 런지 해보셨어요? 스님이 런지를 왜 해요? 자세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자세가 굉장히 좋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죠? 내려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둘, 개처럼 웃기. 아, 진짜 웃겼다.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섯 발자국 가는 거야. 준비. 자, 왼쪽 다섯 발자국 시작. 오, 잘하셨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상수, 깜짝 놀랐어요. 상수 씨보다 더 잘하는 거야. 어떻게 잘하시지? 오, 씨. 자세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자세 진짜 좋은 거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시켜놓고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뭐 안 했겠다. 뒤에 직원들만 힘들어하거든요. 직원들 죽으라고 그래요, 지금. 네.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아니, 표정 변화도 없고, 말도 없고, 땀도 안 흘려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제일 깜짝 놀란 건, 런지나 스쿼트나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동작 자체가. 근데 너무 균형을 잘 맞고 정확한 자세라는 거야. 그래서 저 어디서 연습하다 왔나. 그 정도였어요. 식스팩 있으신 거 아니야? 몸 이분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만들어. 거기도 하나 안 벌었어. 똑바로 피라고. 그 이거. 형님 지금 360도 돌리고 있어. 와,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빨리 안 돌려, 성수. 형님 웃으시잖아, 그리고. 아, 형님 이상하다니까? 저승. 인지적으로 운동 안 하시고 스님이 선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안 해. 너무 잘했어. 운동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스님은? 졌다 졌어. 잠깐만. 이건
이건 안 되시겠지. 아, 이건 힘들죠. 스님 저 자세인데요. 네, 귀 옆에다 두시고 손바닥 두시고 네. 허리를 아치 모양으로 천장 위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너무 쉽게 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단했어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 부끄럽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제가 관장님도 져요. 관장님도 집니다. 아, 그럼 저희도 인정합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웨이트에서 졌잖아요. 네, 준 게 너무 굴욕적이고. 다 졌죠, 다 졌죠. 다 졌죠.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악수 한 번만. 대단하십니다. 야, 빨리 인사드려! 아유. 배우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보통 스님들이 한 중하위권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아, 운동 근력은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사찰에서는 이제 절을 많이 한다든지 산에 산행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좀 기본적인 틀은 다 가지고 계시죠, 스님들도 다. 네. 아, 108배를 이렇게 트인 영상에 뭐야? 뭐 하는 거지? 뒤에서? 아, 나 쟤네 죽겠네. 야, 너네 저기 차까지 이거 두 개씩 들고 런쥬로 가. 준비 시작. 팔 들어. 팔 들어. 런쥬 시작. 아이고. 빨리 안 가. 본인이 만족 못해서 직원들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직원들 저렇게 키웠으면 본인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운동이 잘 되었어요. 그래야지. 내리막은 런쥬가 처음인데. 아유. 처음에는 이제 놀러 갈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또 진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약간 맨날 치열하게 이제 바쁘게만 살다가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스타일이어서 산 속에 있으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또 와서 네, 지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저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운동적으로 해봤던 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하는 걸 뭘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보다 더 못하는 것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고생했고 다음에 또 언제든지 오시도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